제주 서부경찰서는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를 망치로 내려쳐 파손시킨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쯤 제주시 노형동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주차된 트럭 화물칸에 있던 망치를 가져다 인근에 있던 승용차 보닛을 내려쳐 파손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가족 진술 등을 바탕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